근데 오늘 졸업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용원 이 새끼는 놀러 가고 시원이 이 새끼랑. 와 진짜 오늘 졸업했는데 졸업식 날 뭐 먹었어? 뭐 먹었습니까? 끝나고 짜장면?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졸업식 날 이렇게 부모님도 안 오시잖아. 오시나? 오셨어? 어? 아 그래? 요즘에 그런 일 다 오셔? 코로나 끝나서 오시는 거죠? 그치. 자 책 있죠? 책 있죠? 안에 들어가. 들어가서 지현이 쉬어. 자 거기 182 맞죠? 182쪽 펴주세요. 거기 51번부터 채점합니다 지금. 우리 시현이하고 용원이 너네도 채점 좀 따야 됩니다. 오늘 다들 몇 과예요 언니? 12과 통과한 사람들은 어디요? 하지만 몰래 아, 시험 봤어? 4번. 시험 혹시 봤니? 그러면 그 통과 못했지?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볼까? 첫날이니까 봐줄까? 오케이 첫날. 다음 시간 13과야? 웬만하면 외워보세요. 알았지? 통과 못했어? 너는 안 봐줍니다. 끝나고 한번 사세요. 알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 우리 특강입니다. 혹시 특강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은 없지 뭐. 다 해야 되는데. 자 너네 잘 들으세요. 우리 목요일 나오죠? 네. 목요일 날 오면 잘 들어야 돼 지금. 목요일 날 오면 지우 맞나? 네? 나 왜 자꾸 지우라고 그러지? 현지입니다. 어? 저 현지인이에요. 현지 이해할 때. 그치? 미안하다. 현지 조현수 씨? 현지야 놀라지 마. 알았지? 특강 스케줄 보고 놀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특강합니다. 특강 교재도 전부 만들어놨으니까. 오케이? 특강하고 정확히 4시부터 시작할 거야. 정확히 어디 가면 안 돼. 정확히 4시부터 4시 50분까지 모의고사 한 세트 풉니다. 그래서 너네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틀린 문제 전부 다 해석지 나눠줄 거야. 근데 10문제 틀린다고 10개 다 나눠주진 않고 최대 2개.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2개 나눠줄 테니까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다시 푸는 시간 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5시부터 5시 30분까지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외울 겁니다. 지문 암기. 특강책에 다 있습니다. 지문 왜 암기하는 거라고 했어? 지문 왜 암기할까요? 내신 때 그 지문 암기가 너희들의 등급을 적어봅니다. 오케이? 최소 12개에서 많으면 20개까지. 괜히 모의고사 지문 암기 시킬 거야. 그거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6시 30분부터 이제 쉬어보면 돼. 다시 30분부터. 30분 동안 해야 돼. 30분 동안. 한 지문. 많지도 않다. 한 지문이다. 한 지문. 됐지?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수업 있죠? 지금 이 수업 있죠? 오케이. 수업하고 8시부터 다 보여요. 고맙습니다. 됐냐? 내 단어 일찍 외우면 일찍 가는 거야. 나한테 외우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겠어. 선생님 저 밥도 못 먹는데 나도 못 먹어. 나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찍어? 뭘 찍어요? 어 찍어도 되지. 찍어서 선물? 생일선물? 그리고 있잖아 이틀에 해서 꼼꼼히 써야 돼. 전부 다 채취만 건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 다 적어주세요. 더 있을 수 없어. 그래야 외워서. 네, 좋아. 아, 받았니? 저 이거 했는데요? 이거 버튼 뭐예요? 뭐야? 저 했어요. 이거. 저번에 이거 했어요. 네. 미안하다. 주세요. 이거 지난번 했어? 네.
왜 이걸 이걸 왜 줬지? 몰라 그래서 저희도 왜 받았는지. 왜 뇌물 줬지? 뇌물 다 했는데요. 선생님 뇌물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그거 맞으지. 아, 15번이랑 17번. 15번, 17번. 자, 이거 이 스케줄 그대로 따라 주시면 돼. 어차피 선생님이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특강을 하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거야. 특강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 풀고 외우고 뭐 다 할 겁니다. 오케이. 네. 됐지. 그리고 좀 힘들어야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힘들어. 내가 진짜로 중간고사 책임진다. 이렇게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내 뺨을 때리세요. 맞아 드릴게요, 진짜. 진짜 때리겠는데. 책임진다. 내가 중간고사 무조건 성적 잘 나와야 돼, 알겠지? 대학 가야지 우리. 그치? 자, 51번에 2번. 벌써부터 틀린. 52번에 4번. 53번에 2번. 54에 불. 55에 3번. 56에 3번. 57에 1번. 1번. 58에 1번. 넘기시고. 1번에 깨닫다, 성취, 상당히, 곤란함, 유혹, emergence, expertise. 얘들아, expertise가 뭐라고? 전문 지식이지. 그러면 전문가는 영어로 뭐니? 현지야. 전문가는 영어로 뭐니? expert. 다음부터 승정이 뒤에 절대 앉지 마세요. 알겠지? 일로 오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지금 오세요. 왜냐면, 너가 뒤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된다고. 근데 여기는 숙제 안 된다. 어? 숙제 안 내면서? 네. 58까지라고. 그게 하는 거지, 뭐야. 해치린. 해치린 지선이는? 이렇게 잘 보니 너무 좋네. 현지는 인기 엄청 많지? 현지에서 인기 엄청 많지? 재밌었어요. 와, 너 박수 그렇게 사랑사랑 칠 거야? 진짜 어려운데 진짜. 자, 51번 틀리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2명 틀렸으면 할게요. 52번. 이거 많이 틀렸을까? 어? 뭐야? 53. 꼭 풀어가야 돼, 다시. 오, 54. 54. 54 틀렸어? 네. 다시 53. 55. 풀어보세요. 오, 56. 아, 그리고 혼자 풀다가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아니면 저희 선생님 계시잖아. 물어보세요. 57. 오, 57. 58. 다시 풀어주고. 59. 없지. 자, 보세요, 이제. 51번 보세요. 51번. 지금 우리 편지가 새로 왔으니까 간단하게 빈칸 다시 얘기해 줍니다. 편지야. 다음 숙제는 너한테 조금 고되게 줄게. 여기 L 있지. 이게 58문제 있거든요. 빈칸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목요일까지. 다 풀어보세요. 빈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빈칸 다 맞으면 무조건 1등이에요. 오케이? 빈칸. 그러니까 꼭 풀어보세요. 애는 다 한번 풀어본 거야. 안 풀려있는 사람 있어? 너 안 풀려있니?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풀려있지?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질문이 있는데, 현재 여기 잠깐만 가죠. 여기에 빈칸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케이? 빈칸이 있는 이 문장 있지? 얘들아, 이게 뭡니까? 주제. 이 글의 주제입니다. 다시, 빈칸이 있는 문장, 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다. 되니? 그러면 주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빈칸 쳐져 있으니까 주제가 안 보이지. 빈칸 쳐져 있으니까 주제 안 보이잖아? 네. 빈칸 쳐져 있으니까 주제 안 보이지. 그래서 주제를 추론해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반드시, 이 빈칸 주변에 반드시 빅힌트가 있습니다. 빅힌트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반드시 빅힌트를 가지고
단서 1, 단서 2, 단서 말고 단서 3를 찾아내는 거야. 우리가 그 연습을 지금까지 진짜 많이 했다고, 그지? 요번에 시험 볼 때 그거 적용했어 안 했어? 솔직히 했어요. 했어? 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빅힌트를 가지고 단서 1, 2, 3를 찾는 거야. 이 빅힌트를 가지고 단서 1, 2, 3 대부분 3까지 있다. 좀 어려운 2까지 있고 우리 요번에 수능에서 넘버원 기억나니? 단서 3까지 있어. 기억나? 파티티션이 기억나니? 아이씨 기억나니? 오케이. 요걸 가지고 빈칸을 추론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빈칸 추론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대부분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것만 근데 개념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비유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다 하고 단서 다 찾았는데 문제를 못 풀어.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 선택과 뭐는? 결과는 같이 간다. 너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이걸 선택하면 이 결과가 나오지. 지난번에 주제 다 찾았잖아.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 스틱의 한쪽 끝을 잡아 올리면 나머지 한쪽 끝도 들어 올라간다. 이렇게 나왔잖아. 비유적으로 나온다고. 이해되니?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왜냐면 애들 왜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해석 다 하고 다 했어. 근데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아 이렇게 은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냐? 자, 요거 한 번만 적어주시고. 아 그리고 정말 쉬운 경우는 현재는 여기 맨 앞에 주제가 또 나와.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여기서 바로 추론해버리면 돼. 좀 더 보여줄게. 알았냐? 오케이? 그래서 쉬운 경우는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바로 추론하면 되고 단서 3개 찾으면 돼. 적으면 2개. 알았지? 네. 다시 적어줄게 이거. 오랜만에. 다음엔 노트 한 번만 부탁드리고 박진현 선생님 다시 올게요. 뭘 못 믿는 게 아니라 무거울까 봐. 현재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자야 알지? 너네도 저런 느낌이었니? 전 믿어요. 그치? 근데 안 믿어. 쟤 지금 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뻥이야. 너도 믿었니? 네. 믿었어? 안 믿었어? 오늘 어떤 남자는 울었습니다. 네. 뭔가? 자, 이거 준비해주세요. 다시 빈칸이 주제다. 오케이? 빈칸 주변에 뭐가 있다? 빅힌트를 가지고 단서 1, 2, 3 찾는다. 혹시 이번에 너 빈칸 몇 개 많았어? 기억나? 많은 개수는 기억 안 나. 두 개 틀렸어. 아, 두 개 틀렸어. 지선아, 빈칸 몇 개 많았어? 빈칸 하나 나왔어. 어? 빈칸 하나 나왔어. 다 맞으니까 1등 맞아. 봤지? 그리고 천재가 오셨습니다. 와. 아. 시험을 봤는데 우리 역대 시험 본 사람 중에 다 맞은 사람 중에 최초야. 아주 기대가 없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험 봅니다. 아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이거 한 세트씩 많이 많이 틀려주세요. 알았지? 이거 하는 이유는 딱 하잖아. 이거 많이 맞으라는 이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나 왜 할까? 얘기해보세요. 좀 늦게라. 아니. 나 이거 왜 할까?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세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목적 없어.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내에만 풀면 돼. 오케이? 그거 연습하는 거야. 네. 7번 정도. 오케이? 그리고 많이 틀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됐지? 그 대신 틀린 거는 꼭 다시 확인하기. 오케이? 그렇지? 됐지? 오케이? 자, 보세요. 자, 51번 봅니다. 51번 빈칸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있습니다. but 하고 나왔죠? but 하고 빈칸 이렇게 쭉 나왔지? but 하고 빈칸 나왔죠? 써보세요. but 에다가 별표.
버스에다 발표 시작. 시작. 연결사를 포함한 빈칸 써보세요. 연결사를 포함하고 있는 빈칸. 근데 첫날에 그 빈 연결사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아. 할 거야. 그거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연결사를 포함한 빈칸이죠. 오늘은 못할 수도 있지만, 자, 연결사를 포함한 빈칸이죠.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연결사 포함한 빈칸은 바로 앞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다. 오케이. 현지야, 연결사가 있는 빈칸은 바로 앞에 이 그 단서가 있다. 반드시 알았지? 연결사 버시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찾으면 돼. 확인이? 됐지? 이거 앞 문장 보면 사실 끝나는데 처음부터 보면 처음부터 보세요. 자, one of the main reasons 주어 써보세요. one of the main reasons에서 누가 주어니? 대답. one. one이 주어다요. 알았지? 대부터 가로 어디까지? 어디까지? 괄호하고 어디가 동사니? 땡까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데이가 동사야? 노까지 괄호. 아, 어? 어디? 돈트까지 괄호. 그다음에 이즈 밑줄. 이즈 밑줄. 이즈 밑줄. 동사로 써놓으시고 원하고 연결하세요. 주어와 동사가 되게 멀리 있죠? 이런 문제는 항상 실질 문제 나옵니다. 자, 이해됩니까? 해석합니다. 시작. Main reason 중 하나. The students may think, 아마 생각할 수 있는. They know the material. 그들이 알고 있는 material이 뭐야? 재료.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 오케이? 네. When they don't. 걔는 이해 못하고 있거든? 근데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 중 하나는 is that they make familiarly for standing. 밑줄 쭉 단서 1 써보세요. EX1. 그들은 mistake A for B. 뭐라고? 그들은 오해한다. 친숙함을 이해한 걸 오해한 거야. 괜히?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모르거든? 근데 친숙하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제 나왔지, 지금. 지금 주제 나왔지. 자, 여기 보세요. 주제가 나왔지. 여기 주제 나왔지, 지금. 얘가 주제 뭐라고 했냐면, 애들이 이해,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한다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숙함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느낀다고. 되냐? 주제 나왔습니다. 자, 바로 주제 찾을 거야. 맨 밑에 넘어가세요. 자, 인팩트부터 봅니다. 인팩트 보이니? 자, 지선이 해석해보세요. 시작. 사실. 친숙함은. 에러로 이끈대. 어디서? 오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오케이? 에서. 그래서 너네 답 찍는 거 보면 단어 많이 아는 거 찍잖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진짜. 답 찍으면 애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어디서 본 단어가 좀 많네? 하면서 찍는다고.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자,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그렇지.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지, 지금. 계속. 아, 콤마 동그라미, familiar 뒤에 콤마 동그라미, 그 다음 투 동그라미, 콤마 투 동그라미. 앞으로 수능에서 진짜 많이 볼 겁니다. 얘들아, 콤마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콤마 투 나오면 결국 뭐뭐 하다. 그래서 결국, 지선씨, 그래서 결국 to find a later. 나중에 발견합니다.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옛날에 읽었던 거. 되니? 그러나 자, 정답은 2번입니다.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그것은 정답은 아니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었다고. 친숙한 거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틀린 사람 몇 번 썼니? 3번. Familiarity was based on your. 야, 이거는 친숙함이 이해 근거한다는 얘기인데, 친숙함이 이해가 된 거라는 얘기잖아. 주제를 잘못 파악한 거지.
오케이. 됐지? 자, 다시 숙제드립니다. 이거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잖아. 너가 한 4시 반쯤 온 거야. 오면 선생님 바로 들으세요. 채점에 따라. 오케이? 뒤에서. 자, 우리 로원이하고 주원이 M15랑 M17 숙제 오신데 해서 알았지? 아, 혹시 파일 없는 사람 파일 줄게. 우리 없어? 언니? 어, 파일 줄게. 열심히 찾아가. 내가 손수 붙일 파일이야. 와. 좀 뒤에 좀 주세요. 자, 혹시 파일 없을까? 아, 어차피 저기 우리 어저께 줄 거야. 특강한테 다 줄 거야. 껴서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52번 보세요. 52번에는 엄청 틀렸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애들아, 요 문제. 비유. 비유 문제. 오케이. 자, 빅힌트 찾으러 갑시다. 어디 근처에 있다고 했어? 현지야, 어디 근처에 있다고 했니? 빅힌트는 빈칸 근처에 있다. 알았지? 보세요. 하월을 동그라미. 하월을 동그라미. 쓰세요. 시작. 연결사가 포함된 빈칸은 앞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야. 연결사가 포함된 빈칸아. 그래서 시간 없으면 앞 문장 딱 읽고 끝내면 돼. 시간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계속 보세요. His feet, 밑줄. 그의 다리는 월 빈칸한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빅힌트가 뭐니? 그의 다리 아니야. 그 다음 계속 읽는다. And they, they가 누구야 여기서? 다리들이지. 다리는 clearly told me, 나한테 말해주고 있대. 말해주고 있대. As much as 동그라미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그가 wanted to stay. 머물고 싶은 만큼 duty was calling. 그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부르고 있대.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싶기도 하고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말해주는 거야, 이걸? 뭐가 말, fit. 뭐가 말해주는 거야? 다리가 얘기해주고. 괜히 여기서 빅힌트는 뭐다? 다리가 뭔지 한번 보자고. 여학생들, 나중에 소개팅 나갈 거야, 대학교 가면? 나갈 거지, 그지? 나가면 남자애가 팔짱 끼고 있어. 이 새끼는 믿고 걸으면 된다. 빨리 나와. 그럼 바깥 내려와. 어차피 안 볼 거야. 뒤로 이러고 있잖아. 그럼 얘는 너한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러고 있어, 꽃밭이.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이러고 있어. 그럼 얘는 가능성이 있어. 걔는 걔네가 커피를 한잔 사주세요. 밥은 니네가 내면 안 돼. 밥은 무조건 얘네 둘이 내는 거야. 솔직히 니가 잘생겼어. 제가 이뻐. 그러면 쟤한테 사줘야죠. 아, 니가 낫다고? 아, 대박. 아, 제가 낫다고. 우리나라가 진짜 어렵다. 그지? 헷갈리게. 니가 잘생겼어. 제가 이뻐. 저요. 어? 어, 깜짝이야. 아, 그러지 말자. 아, 상식이지. 그리고 바깥은 남자가 되는 거 알았지? 그 여자는 일단 커피는 두 번째, 커피는 조금 진짜 제일 싸고 있지. 아니, 그건 너네가 좀 사주세요, 알았지? 거기까지 안 되잖아, 그러면. 잘 안 이어질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런데 걔가 이제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다리를 보세요, 다리. 다리가 널 향해 있잖아, 그럼 널 좋아하는 소리야. 근데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새끼 나가고 있는 거야. 진짜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집중. 오케이. 54, 52번 계속 봅니다. 자, recently 발표. recently 발표. 최근에, 옛날 옛적에, 최근에, 옛날 옛적에 딱 보자마자 이거 뭡니까? 이거 문장, 이 글의 장르가 뭡니까? 스토리텔링. 써보세요. 스토리텔링. 최근에, 내가 뭐뭐를 했다 하면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혹은 최근 이야기.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끼와 거북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끼와 거북이 이해 기억나? 뭐였어?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 그래서 어? 토끼가 이겼어? 내가 이런 애들과 썸판이? 누가 이겼어? 거북이 이겨갖고 용궁 갔잖아 토끼랑 그치? 그래서 간 빼왔잖아 그래서 용왕한테 간 왔다 그래서 올라왔잖아 기억나? 아 너 얘네 다 너 이거 모르네 그러다 가다가 사슴 만나서 여기 가갖고 그치? 손녀 옷 있으면 어, 가져가 가서 가져가서 여기서 가서 손녀랑 같이 살았잖아 토끼가 그쵸 그랬더니 아니 옷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옷 안 돌려줬잖아 그래갖고 땅에다가 콩나물을 심었지 네 근데 이게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갖고 올라갔잖아 손녀한테 올라갔지 올라가갖고 딱 했더니 어 제비가 날라와 그치? 그 새끼 네. 제비 잡아갖고 밥 터뜨려갖고 도깨비가 내려가갖고 그치? 꽃불이 형 가면서 이 도깨비가 이게 도깨비 이글의 교훈은? 재밌다 이글의 교훈은? 어제로 근데 옛날 얘기는 다 본선진감 만든 얘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교훈이 제일 중요하다 괜히? 써보세요 스토리텔링 이꼴 교훈 네. 조금 이따 스토리텔링 또 나옵니다 스토리텔링 이꼴 교훈 아 이 얘기 몰라? 백설공주 얘기는 알아? 아 12시 돼서 그건 시대를 알지? 이 새끼도 짬뽕이네. 넌 토끼가 이겼다고? 와, 씨. 저 거북이가 그, 이겼다고 장자다 자서. 어, 백설공주 교훈은 불법 노동 착취. 난쟁이들이 지들이 한번 어떻게 꼬실 수 있을 줄 알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누구한테 가? 왕자. 왕자한테 가잖아. 아무리 해도 기짝은 안 돼, 씨. 백마를 타야 돼, 띠가. 우리 페라리 사야 돼. 아니면 포르쉐를 사든가 알았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왕자는 정말 나쁜 새끼였지 아 솔직히 생각해봐 자고 있는 여자한테 뽀뽀를 했다 이거 뭐야? 성추행이야 진짜 나쁜 새끼야 난쟁이가 될 거야? 왕자가 될 거야?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벌써부터 그렇게 정말 정현이가 나중에 딱 누가 지나가는데 스포 엄청 좋은 슈퍼카에 정현이가 타 있는 거야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띠라고 야 현지야 타 멋있어 안 멋있어 아 그걸 안 되겠다 그러면 정현이가 슈퍼카를 왔는데 위에서 돈을 막 뿌리고 있어 미친놈이잖아 아니면 꽃다발을 줬는데 그 꽃다발이 전부 5만원짜리로 장미꽃으로 돼 있어 야 타 5만원 어떻게 산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씨 어떻게 했냐고 큰일 났네 네? 돈도 안 되고 싶어서 안 돼 어떻게 하냐 포기하면 편해요 아 포기는 할 수 없어 왜요? 오! 루이비통 빼가네 500만원짜리 3개 넣어서 야, 좋겠다. 큰일 났다. 야, 이건 좋겠다.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넌 무조건 얼굴이야. 그냥 제가 싫어요. 아. 아. 왜 그러세요? 자, 52번 보세요. 어, 깜짝 놀랐네. 자, 최근에 나는 was with client 누구랑 있었대? 고객과 있었지, 그치? Who had spent almost 5 hours with you 나랑 5시간 있었어 교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계속 봅니다 자, 우리 어, 현지 씨 해석해보세요 네? 52번 맨 앞에, recently 최근에 나는? 어 그것도 나, 내가 했는데? 네? 다음 문제 as we were parting Parting은 헤어지는 거야. Part, 오케이? 우리가 어 저녁 먹으러 헤어질 때 자, reflect 발표. 나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했다. Reflect 반영 맞습니다. 근데 reflect on 있으면 무슨 뜻이야, 그랬어? 곰곰이 생각하자. 오케이? 자, 해서
우리는 오늘 covered 다룬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되니? 이분도 자 승 비록 conversation 대화 우리의 대화는 매우 college가 뭐냐 대학이지 네. 이게 평등에 하려고 하는 거야 college와 한 문득 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듣다 어. 내 자격이 응. 그의 몸에 다리 하나를 애를 right angle 직각으로 세우고 있었지 네. to his body 그의 몸 쪽으로 되니? 네. 집중 그 다음에 바디 뒤에 콤마 동그라미 뒤에 웨이팅 아이 동그라미 그래서 오늘 써보세요 아까 콤마2가 무슨 뜻이었죠? 결국 뭐 하는데 콤마 ing는 무슨 뜻? 뭐뭐 하면서 여기 보세요 콤마 pp 무슨 뜻? 뭐뭐 되면서 하면서 되면서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현재 이거 꼭 좀 기억해놔야 돼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오케이 분사구문 자 뭐 하면서 그거 겉으로 보기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그거 자신 네 나가기 어 take off은 빨리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해되니? 나랑 5시간 동안 클라이언트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쪽 발이 이렇게 딱 돼있고 딱 그게 발쪽으로 딱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됐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럼 보세요 자, at that point I said you really do have to leave now 진짜 떠나야 되구나 돈이에요 yes, he admitted I'm sorry, 미안해 I didn't want to be rude 어, 무리하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 but I have to call London한테 전화해야 돼 and only have 5 minutes 5분밖에 없어요 here was a case where my client's language 나의 이 고객의 언어와 대부분의 그의 몸이 revealed nothing but 별표 nothing but 별표 nothing but 별표 긍정적 아 nothing but 알려줘야지 봐봐 I have nothing 해석해보세요 I have nothing 다시 I have nothing but you 너 빼고 but이 빼고란 뜻이야 그럼 너 빼고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이야 너만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노래 nothing but you 들어봤어? 너 빼고 없다 됐니? 그래서 nothing but 하면 너만 있다는 뜻이야 only라는 뜻입니다